안녕하세요. 나무박사, 박사박사, 신박사입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네. 이제 봄인데,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작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큰, 자동차가 세 대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옥향. 옥향은 이제, 여러분들 뭐 산소 같은 데 심으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공사용으로 많이 나간다는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옥향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골드, 그리고 황금 측백, 반송 황금 소나무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5톤 큰 차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에메랄드 그린, 이게 황금 측백입니다. 잎의 질감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이게 에메랄드 골드입니다. 에메랄드 그린, 황금 측백, 에메랄드 골드. 조금씩 비슷해 보이지만 잎의 질감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면은 조금씩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게 황금 소나무입니다. 황금 소나무. 잎의 색깔이 황금색이다 해서 황금소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황금소나무고요. 소나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소나무 집에다가 심어놓고 이렇게 전지하면서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나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송입니다. 반송. 이 반송에 대해서 잠깐만 좀 알려드리면, 반송은 전목반송과 씨반송이 있습니다. 네,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씨 반송입니다. 네, 실생이라고 부르는데 씨에서 올라온 반송, 그리고 전목 반송은 전목을 한 반송. 네, 해송에다 전목을 하고요. 씨 반송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가지가 여러 갈래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목 반송은 쭉 한 가지가 쭉 올라와서 위에서 이렇게 수형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시반송이다, 전목반송이다 구별을 하기에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나무들 이따가 다 내려놓으면은 어떤 식으로 내려놨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 안쪽에서는 묘목을 하차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내리고 있던 차 반대쪽에 저희 농원 1톤 차를 대놓고 지금 이쪽으로도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톤에 실는 물량은 저희 이 판매장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에 있는 이 판매장으로 갈 나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작은 차에다가 내려서 동이면에도 저희 이 판매장에도 이렇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묘목을 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저기 직원은 아니고 알바생 한 명이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농수산대학교 시스템으로 저희 농원에 왔다가 인연이 돼서 일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고요. 지금 이렇게 묘목을 내려주고 있고, 이 묘목을 여기 저온창고,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여기 저희 큰 저온창고라고 불리는 저온창고입니다. 이 안에 묘목을 넣어놓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뭐 설중매라든가 대추, 뭐 탈두 등등 여러가지 유실수들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모과 같은 조금 군대로 키우기 좋은 그런 묘목들도 입고가 되었고요.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묘목을 보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부터 묘목을 이런 식으로 나릅니다. 잘라서 지금 여기 안쪽부터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저형 팬이 보이시죠? 양쪽에 달려있는 팬을 돌려서 여기 안에 온도를 영상 2도로 맞춰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묘목들이 얼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위에 달려있는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습도를 맞춰주게 되면은 여름이 돼도
밖은 여름이 돼서 뭐 영상 10도, 20도 올라가도 이 묘목들은 싹을 트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묘목들에게는 아직 겨울이니까요. 그래서 이 묘목들 같은 경우에는 싹이 튀게 되면은 옮겨 심었, 그러니까 땅에 심었을 때 활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온창고 안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심게 되더라도 싹이 아직 나지 않은 아주 상태가 좋은 묘목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저온창고에다가 묘목을 보관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품종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쌓아놓고 물을 주게 되면은 묘목들이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묘목은 올 봄장사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오게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 넓은 저온 창고가 이 묘목들로 가득 찰 겁니다. 네. 이 지금 저온 창고 안에 묘목은 한 25만 개 정도가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 저온 창고고요. 나중에 제가 묘목이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묘목을 닦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냥 대충대충 쌓는 것 같아도 뿌리를 딱딱 맞추면서 주기적으로 쌓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들 쌓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한종호 부장님이 묘목을 닦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라벨을 다 달아놨죠. 라벨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라벨을 달아서 알아보기 쉽게,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잎이 달려있지 않고 그냥 나무만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라벨을 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라벨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섞일 리도 없고요. 네, 지금 내리고 있는 나무는 대추입니다. 대추. 대추인데 저번에 제가 대추 먹방을 한번 찍었었는데 굉장히 큰 대추를 제가 한번 먹었었죠. 굉장히 달고 당도도 높고 그리고 크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대추나무입니다. 지금 대추나무를 쌓고 지금 하차를 하고 있는데 이 대추나무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희 직원분들이 밑에 뿌리 쪽을 잡고 댕기죠. 예. 왜냐하면 위에는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뿌리 쪽을 잡고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손님분들이 오셔서 대추나무를 그냥 확 잡으시더라고요. 손에 이게 가시가 박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리면은 대추나무는 뿌리를 잡아야 됩니다. 뿌리에는 가시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잡아야 되고 위에는 확 잡으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대추나무 가시 박히면은 잘 빠지지도 않아요. 네, 그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무를 내리고 있는데 나무를 다 내리고 나서 어떤 품종들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한 번씩 나무를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어떤 나무다, 이건 어떤 나무다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묘목도 지금 하차가 끝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저 안쪽부터 뭐 자두, 왕자두, 저 추위 같은데요, 추위. 네, 추위자두, 왕자두, 왕대추, 사홍대추요, 사홍대추. 그리고 체리. 체리는 저희가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나폴레옹하고 라핀, 네,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당화, 서부해당화, 그리고 매실, 살구, 모과, 네, 이런 애들이 입고가 되었는데 지금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나무 상태도 좋고 뿌리도 굉장히 좋고, 네, 지금 이렇게 나무를 내려놓고 저희가 이제 물을 줄 겁니다. 물을 주고 나서 이제 여기 온도를 딱 맞춰 놓으면은 이제 이 묘목들이 겨울잠을 자게 됩니다. 저희가 영상 2도로 딱 맞춰 놓으면은 겨울잠을 자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돼도 싹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양질의 묘목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묘목이 입구가 되는 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묘목이 들어올 예정인데 어떤 묘목이 입고가 되는지 또 저희가 또 어떻게 묘목을 보관을 하는지 이런 것들 앞으로 영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옥창을 내리고 있을 때 영상을 잠깐 찍고 다른 영상을 찍으러 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옥창, 에메랄드 그린, 황금측배까지 하체가 끝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무 앞에 이렇게 판때기에다가 어떤 나무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까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굳이 저희 직원분들한테 뭐 이게 뭔지, 얼마인지, 어떤 건지 안 물어보셔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장과 에메랄드 그린, 황금색까지 다 하체를 했는데요. 지금 뭐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가 옥장, 에메랄드 그린, 황금특백입니다. 사용하는 용도가 조금씩 다르죠. 옥창이나 뭐 황금특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산소에다가 많이 심는 수종류인데 공사용으로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에메랄드 그린은 제가 뭐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스마라그. 울타리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뭐 포인트 목으로도 사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수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무런 어려움 별 어려움 없이 기르실 수 있는 그런 수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머지 나무들은 저 옆에 하차 중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하차하고 있는지. 네,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가 에메랄드 골드입니다. 골드. 입이 얼었네. 에메랄드 골드 그리고 황금소나무 지금 반송을 하차 중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C반송과 전목반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목반송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와서 위에서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목반송이고 C반송은 밑에서부터 가지가 쫙쫙 벌어져서 올라와서 수영을 만드는 그런 걸 C반송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에메랄드 골드도 색깔도 굉장히 좋고 상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분도 잘 떠져 있고 황금소나무 역시 분 모양도 이쁘고 뭐 반송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뭐 막바지 하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동이면에 있는 저희 이 판매장에서 판매할 물건들을 실어 놓은 차입니다. 옥향, 에메랄드 그린, 황금특백, 골드, 에메랄드 골드, 황금소나무, 반송까지 실어 놓은 모습이고요. 저희 동이면에 있는 이 판매장에다가 다시 진열을 해서 저희가 또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쪽은 영상을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봄장사 준비를 위해서 묘목들을 가식해 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죠. 황금회화입니다. 황금회화. 지금 저희가 6,0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다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쪽은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 여러분들 울타리에 빠지지 않는 사철나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희가 사철나무는 2,500원씩 판매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철과 더불어 울타리 수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철입니다. 사철은 사철이 아니고 남천. 남천입니다. 입이 얼어가지고 지금 사철과 더불어서 울타리 수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남천입니다. 남천은 뭐 미니 남천도 있을 것이고 뭐 오색 남천, 소스랑 남천이라고도 불리죠. 오색 남천이랑 소스랑 남천은 같은 겁니다. 만졌을 때 뭐 소스랑 한다고 해서 소스랑 남천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식재하시는 그런 남천인데 남천은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화려하기 때문에 작게 뭐 미니 남천이라던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소스랑 남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대림묘목농원에 놀러 오시면은 뭐 일반 남천도 보실 수 있고 소스랑 남천도 보실 수 있고 바위 남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옵세스드라는
라이센스가 달려있는 굉장히 이쁜 또 남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봄장사를 준비 중인데요. 여러분들, 저희 전 직원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어떤 나무들을 진열을 해놨는지, 그리고 또 요즘은 어떤 나무들이 인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묘목농원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